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잖아요. 그리고 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목회자나 우리 장로님이 되는 순간부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로님이 되시고 나서 복 못 받는 것도 그것도 기적이다. 그만큼 중요한 사명을 맡겨주시는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 앞에 영적인 복도 받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상급 받을 것이고 또 그 복이 자손들에게 흘러간다고 믿습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부총회장 또 우리 목사님 부총회장 선거에 또 입후보하신 세 분이 오셨더라고요. 저는 오실 줄은 몰랐어요. 선거는 또 저렇게 해야 되는군요. 근데 그렇죠. 뭐 열심히 뛰셔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선거에 대한 결과든 뭐든 결국 인생은 심는 대로 그러는 겁니다. 예, 잠깐 심은 것뿐만 아니라 평생을 살아오면서 또 오랜 기간 동안 교단을 위해서 기여한 것들 또 살아오면서 인간관계 뭐 그런 것들이 다 때가 되면 어떤 모습으로든 열매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 목회를 열심히 협력하면서 평안하게 당회가 하나 되면 저는 그 복이 자손들에게 또 다 흘러간다고 믿습니다. 저도 이제 이게 주례로 가야 되는 길어지는데 짧게 하겠습니다. 처음이지만 어디 사시느냐고 뭐 이렇게 묻다 보면요 한국 사람은요 10분만 딱 만나서 마음대로 대화해보면요 다 아는 사람이 여기 있어요. 정말 아닙니다. 쌀가지나 소나무나 뭐 이렇게 쫙 있더라고요. 그런데 집안이 단단한 집안은 매일 보수를 하고 또 거기에 울타리를 단단히 동정하고 있는데
집안이 좀 나약하고 집안 할아버지나 아버지나 누군가 관심이 없으면 봄이 되면 거기에 뭐 강아지가 들락날락 해서 물이 나고 또 못된 그 아이들이 들락날락거리고 다 망가지고 또 뗄 것이 없으니까 그걸 떼다가 밥을 해먹고 뭐 이런 그래서 봄 되면 확 날아가고 또 여름 태풍 일하면 다 날아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 집안에 울타리가 없고 그저 아무나 들락거려서 집안에 불상사가 일어나는 것을 눈이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제7제 8장 제16조 1항과 제17조에 의거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 서울지역 장로협의회 제37회 정기총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주호 2022년 3월 19일 서울지역 장로협의회 회장 이규배 장로. 이상수 장로님은 9년 전에 중앙지방에 있을 때 우리 이상수 장로님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수련회는 원양원태에서 하는데 총무가 돼서 강로를 하시는데 너무 똑똑해서 추천해서 오늘 회장님이 되었습니다. 오늘 제 30 회칙 제6장 13조 2항에 의하여 임원과 감사, 선거 다음과 같이 발표를 하겠습니다. 직전 회장님, 이기교 장로님, 강남지방 봉일교회입니다. 회장님, 이창수 장로님, 중앙지방 신진교회 장로님이십니다. 부회장님, 일부회장님, 박준희 장로님, 서지방 청천함도의 장로님이십니다. 이 부회장님, 오우석 장로님, 제일지방 성낙도의 장로님이십니다. 총무 김지용 장로님, 강남지방
열방조의 장로님이십니다. 부총무 강기성 장로님, 남지방 수정조의 장로님이십니다. 부총무 서기 정성웅 장로님, 동지방 천원조의 장로님이십니다. 회계 이기용 장로님, 북지방 더웅조의 장로님이십니다. 일감사 유상훈 장로님, 건설지방 하늘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제2감사 홍신홍 장로님, 강남지방 삼성제일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이상입니다. 국무회 사장협회 2022-015 동일교회 이규례 장로, 귀하께서는 서울지역 장로협의회 제36회기 회장으로 1년 동안 재임하면서 신실한 신앙심과 열정으로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며 서울지역 장로협의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여 타의 귀감이 되셨기에 그 노고를 칭송하며 평생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기원하는 온 회원들의 뜻을 모아 이 대를 드립니다. 주 2022년 3월 19일 기독교 대한선교회 서울지역 장로협의회 회장 이창수장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